그분에게 부대는 전쟁터였다. 근데 내 인권 문제는 성폭력 문제는 인권 문제이기도 하지만 아군에 의한 아군의 공격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결국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였다면서. 오늘은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젠더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 선진국을 만들기 위한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여성들이 단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살해되었습니다. 말씀해주실까요? 좀 인정하시나요? 여성들은 안전이별을 매일매일 검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칼에 찔리지 않고 성착취 영상이나 사진이 유포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헤어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나라입니까? 이 위원장은 스테레오타이핑의 선동이라며 그리고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 취급한다며 길길이 날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 정말 묻고 싶습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전신인 당시 자유한국당은 여성 안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작년에 치러진 총선 공약을 전면 부정하는 것입니까? 이준석 대표님, 여성 혐오 범죄가 정말 현실에 없다고 믿으시는 건 아니시겠죠? 이 대표에게 이대남 반패미 빼면 남는 정치적 도구가 없으니 그 조급함도 갈만합니다. 이준석 대표께서 잊고 계신가 본데 2021년 지금은? 여성도 참정권이 있습니다. 돌발 영상 잘 보셨나요?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돌아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발 영상은 물론 뉴스가 있는 저녁, 알고리즘 같은 YTN 대표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YTN 돌아쩌 구독,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